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줄리안 허프입니다. 오늘도 형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기리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맥주 한잔 하셔야죠. 그럼 영화 시작. 기리조. 주인공 멜로리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식 리허설을 하러 가는 길. 그런데 갑자기 고장나는 차. 일단 본넷들을 열어보지만 도무지 못됨시 그런지 알 수가 없답니다. 게다가 전화는 불통. 형님들 이거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대충 보이시죠? 오 럭키. 콜라 마실라다가 옷이 젖어서 어쩔 수 없이 상의 탈의를 하는 우리의 주인공. 좋았어. Hi. Fuck. Shit. Sorry. Oh fuck. 이 외진 곳에 갑자기 나타난 남자. 아, 이 히어로 씨는 차를 고쳐주겠다는데요. 그런데 윗옷은 왜 벗어? 어, 흔들리면 안 돼. 난 결혼을 앞두고 있어. Seems to be an oil problem. 이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찬. 멜로리는 감사의 의미로 크리스찬에게 페이를 지불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거절하죠. Thank you. Yeah, you gotta drive safe. 그런데 어째 남자는 차가 없어 보입니다. 받은 친절을 그냥 먹튀할 수 있나요? 그래서 멜로리는 Sure about this? I can only take you as far as the highway, but next town over. There's a little motel there. Quiet and expensive. 그런데 타자마자 말투 되게 거슬리게 하더니 이 자식이 쌔드립을 치기 시작합니다. 멜로리는 참아줄 이유가 없죠. Get ou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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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re gonna go on a nice little drive. 칼을 꺼내는 남자. 이 자식은 오히려 멜로리 탓을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미친놈. Where are you taking me? To the motel down the road. Don't worry, there won't be anyone there to disturb us. 이때 커브길이 등장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크리스찬을 확인한 후 바로 전력질주하여 도로를 이탈하는 멜로리. 눈을 뜬 멜로리. 차는 전복되어 있고 자신의 안전벨트 때문에 살짝 떠있는 상태. 아 그런데 발목이 시트에 단단히 묶여있습니다. 강한 힘으로 빼내려 했으나 발목이 그대로 부서질 것 같죠. 그리고 밖으로 튀어나간 크리스찬은 죽었는지 정신을 잃은 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 만약 그가 정신을 잃은 거라면 빠르게 탈출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크리스찬의 몸, 그리고 멜로리의 시선에 닿는 건 I don't think you realize how much trouble you're in. You're on your own now.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대로 가버리는 크리스찬. 그런데 형님들, 미국에 저렇게 외진 도로가 많다면서요? 멜로리는 경적을 울려봐도 소리를 질러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밤이 되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결국 옷을 껴입기 시작하는 멜로리입니다. 어머 깜빡 잠이 들었네. 분명 누군가 온 듯한데요. 하지만 이윽고 정적이 흐르게 되고 멜로리는 그대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온몸에 달라붙은 개미들. 다행히 그나마 한 병 있었던 생수 아껴 먹어야겠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는지 라디오를 틀어 적적함을 달래기 시작하고 자신의 결혼 반지를 꺼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아침이 되고 며칠 정도 지났을까 누군가 멜로리를 찾아왔죠. 또 다시 나타난 그 새끼. Have you been? Couldn't have been easy. I need water. And food. 이 새끼가 근데 그녀가 보는 앞에서 샌드위치랑 음료를 처먹기 시작하는데요. What do you want? How about the first time you got fucked? 너 같으면 대답하겠냐 이 변태 새끼야. If you'd rather not. Wait. Wait. Theo. His name is Theo. How many times? A lot. 그렇게 한참 그녀를 조롱한 듯 웃더니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사라진 크리스찬. 밤이 또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추위를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아우 그나마 좀 따뜻하네. 가만 있어봐. 물티슈로 샤워나 좀 해볼까? 가만 있어 여기도 좀.
그때 들쥐가 그녀의 배 위로 올라가고 사정훈 씨 쥐를 찔러 죽이는 멜로리에 그런데 멜로리가 갑자기 fuck you. 혐오스럽게 쳐다보던 쥐를 간단 요리하여 입안으로 넣었습니다. 먹을만한데? 아침이 되고 그런데 안 보이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전화려도 그때 아이고야 크리스찬이 또 병문안을 왔네요. See, I was doing a little work. 그리고 이때 울리는 전화벨. 결국 핸드폰을 빼앗긴 멜로리. Please, just let me go. I guess I can give you one more chance. 그러더니 가방에 뭔가를 꺼내는 크리스찬. 그녀에게 전달해 주는 건 바로 톱입니다. 에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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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And you'll die here. 그렇게 톱을 멜로리에게 전달해 주고 유유히 떠나는 크리스찬. 그런데 갈등하는 멜로리인데요. 이런 갈등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화가 나는 멜로리입니다. 자, 물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 타이밍에 멜로리를 찾아온 한 차량. 아이씨, 또 크리스찬이네. 잠들어 있는 멜로리. 하지만 잠든 척을 했었던 거죠. Car key. 크리스찬이 가지고 온 차키를 훔쳐 경적을 울린 멜로리. 이때 누구라도 자신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그럴 때 때마침 등장한 한 차량. Car trouble. Can you give me a call for a tow? You know, I think I got it. Would you believe I locked my keys inside? There's a spare set in the cabin downriver. Sure. Sure, yeah, hop.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멜로리에 하지만 결국 그녀를 떠나는 경찰관 그리고 불어나기 시작하는 강물입니다. 수위가 높아지는 강물 차 안까지 급습하는데요. 결국 차는 잠기게 되었고 그 안에서 기적적으로 멜로리의 다리가 빠지면서 멜로리는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는 크리스찬의 오두막. 거길 왜 가? 그런데 오두막에서 들리는 여자의 비명소리. 이곳에 덫이 깔려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는 멜로디. 방 하나인 여자가 있고 다른 방엔 경관이 크리스찬에게 잡혀와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용기를 내어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멜로리입니다. 일단 경관 소지품에서 권총을 챙겨들고 묶여있던 여자를 먼저 풀어주게 되죠. Everything okay in here? Don't you fucking touch her! 저 거리에서 크리스찬이 총을 피하게 되고 근데 이 정도면 거의 히어로급 아닙니까 형님들? 그렇게 간신히 벗어나서 숨게 되는 멜로리. I know you're out there. 뒤를 급습하여 그를 떨어뜨립니다. 거기 네가 깔아놓은 덫들이 겁나 많을 텐데잉. That looks painful. You need some help? No, no, I don't think you realize how much trouble you're in. But I gotta get going. 그렇게 멜로리는 그가 했던 방식과 똑같이 칼을 던져주고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영화 커브 2015 이었습니다. 줄리안 허브. 1988년 미국 태생. 한때 귀여운 외모와 은근 섹시한 몸매로 미국에 사랑받고 있는 가수이자 배우입니다. 한국에서 오마이 그랜파라는 골 때리는 코믹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그 외에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푸른눈, 락 오브 에이지, 세이프 헤이븐, 파라다이스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여배우 작품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형님들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다음에 이 여배우 작품 할 때는 이력에 대해서 더 많이 조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형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하루하루 월세 때문에 집주인 눈치 봐가면서 편집하고 있는 불쌍한 기리조에게 구세군이 되어주세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제발 알람 설정이라도 부탁드리오며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 무한 감사드립니다. 기리조.